끊긴다.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불닭 먹방 아닙니다. 안 보인다고요? 난잘 보이는데? 전잘 보여요. 내 휴대폰 잘 되는데? 오케이. 먹방을 시작하기 앞서서 먹방 할걸 가져올게요. 오늘 먹을 거. 오늘 먹을 거는 바로 제가 요즘에 자주 먹는 막기차 콘 월드컵 먹을 거예요. 아니, 아까 제가, 뭐야,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는 수 없이 먹었거든요. 근데 라면만 먹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야식 먹방 마키찬. 이게 씹는 맛이 있어요. 계단 얼마나 그건지 모르겠는데 맛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구워 먹으면 더 맛있는데. 귀찮아. 안 구워. 유니버스 쫀디기가 있고 구워 먹으라는 분들 나중에 저 구워주세요. 오늘은 짧게 할 거예요, 짧게. 그냥 잠깐 얘기하러 온 거야. 짧게 할 거예요, 짧게. 실망하지 마요, 짧게 할 거예요. 인터넷 연결이 느리냐고요? 아는데? 난잘 되는데? 응, 난잘 돼. 그, 저 모자는 제 거가 아니라 누군지 모르겠어요. 피어싱 후기? 그냥 그랬다. 언제 했냐? 모르겠어요. 한달 넘은 것 같은데?
안 아파? 근데 옛날에 뚫은 적이 있었어가지고 막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 피어싱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냥 뭔가 하고 싶어서? 아, 뚫은데 빨간 거, 이거 지금 더워서 빨간 거야. 여기도 빨갛잖아. 어릴 때 뚫었었어요, 옛날에. 중학생 때. 컴백 컨셉이 뭐야? 컴백 컨셉. 컨셉이 태연이랑 같이 한거 아니야? 컴백 컨셉이 모르겠습니다. 컴백 컨셉? 청량 아닌가? 청량 아닌가요? 청량? 안녕하세요. 아닌 것 같다고요? 여러분이 그 잘못 본 거야. 자세히 보면 청량해. 자세히 안 봐서 청량하지 않은 거지. 청량, 청량. 청량인데? 컴백이 기대되시나요? 기대해요, 좀. 청량? 청양고추 맛있죠? 한 명씩 따로 봐야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보려 하지 않아서 그래요. 청량을 보려고 하세요, 여러분. 다른 걸 보려 하지 마요. 청량만 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청량해요. 뭔지 알죠? 청량 2% 아니냐고요? 아니야. 어? 아, 컨셉 청량이라고. 예, 여러분, 청량입니다. 환절기 컨셉 아니었나요? 낮에는 벚꽃, 밤에는 벚꽃?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더운데 니트 입었잖아. 그치. 그렇게 덥다고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허나, 여러분, 더울 때 어떻게 반팔만 입어요? 가끔은 이제 패딩도 입어줘야지,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패딩도 입어주고, 니트가 청량이냐? 청량이 될 수도 있어요. 이열치열. 잘 말했어요. 누구세요? 패딩이요? 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더우면은 막 덥다고 그냥 여름에, 여름 되자마자 그냥 이불 안 덮고 자요? 말씀해 보십시오. 이불 안 덮고 자십니까? 변명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이불 안 덮고 자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대답 안 해주시는데, 덥죠? 봐봐. 여름이어도 이불을 덮잖아. 에? 스웨터? 입을 수 있지. 잘 생각해보면. 애쓴다? 섭섭하네요. 그 옷뿐만이 아니라 여러 옷이 또 있어요.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고. 에어컨을 켜고 덮어야지. 그죠. 그게 베스트지. 그게 여름의 맛이지. 하이. 쉽지 않네. 맞아. 아무튼 뭐 하고 계세요? 뭐해요? 쫀득이 맛있냐고요? 맛있어요. 야식 추천해줘요? 쫀득이. 쫀득이. 뇌무순? 뇌무순이 뭐예요? 쫀득이 배달되냐고요? 택배 시키면 되지 않나? 잼민이 같다고요? 저 잼민이 아닙니다. 저 24세 김영균. 염색 언제 할 거야? 뭐 컴백 하기 전에 해야죠. 색이 너무 빨리 빠져가지고. 무드를 모르는 남자? 왜 무드를 몰라? 친구 하이. 간식 먹는 강아지 같아. 에이. 귀엽다, 너 정말. 귀 있습니다. 밥잘 먹었습니다. 아까 정말 하염 수 없이 불닭볶음을 먹었는데, 정말 하염 수 없이 먹었는데, 잘 먹었습니다. 아저씨 같아, 그 개그. 총라켓? 보여줄까? 총라켓? 됐다. 이 날씨에 청자켓을.
원래 날씨가 더울수록 생각했다. 집에서도 청자켓을 입냐고요? 그러진 않죠. 그냥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길래. 아우, 보기만 해도 더워. 지금 여기 실내 온도 지금 23도예요, 여러분. 덥다뇨. 피부 좋은 비법. 피부가 안 좋아서 비법이 없는데. 뒤에 모자 몇 개냐고요? 여러 개. 아, 이 모자 누나가 사줬습니다. 아, 이거 내가 적자 말했던 그 핏이 조금, 그니까 아, 잠깐만. 봐봐요. 핏이, 그니까 안 담기네 화면에. 그러니까 핏이 내맘 같지가 않다. 누나가 사준 팬티냐고요? 아니요, 팬티 안 보고 계실 텐데. 마음에 안 드냐고요? 약간 이쁜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느낌을? 아, 애매해요. 나중에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청자켓 청량한데 왜 벗어? 아, 이거 보여주려고. 절대 벗어서 벗은 거 아닙니다. 실제로 언제? 우리가 볼 때? 실제로 어떻게? 저 입고 갈게요. 어깨 손이 안 맞네. 응. 청자켓 입고 컴백하자, 그럼. 그, 나는 괜찮아. 괜찮으세요? 오빠 오레오 좋아하세요? 오레오? 찾아먹는 편은 아닌데. 어떤 향수를 쓰세요? 향수도, 잠깐만. 향수가 요즘에는 이걸 쓰는데, 네, 모르겠어요. 누나가 이거 사준 건데, 이거 써요. 여름에 애들 쪄 죽을 일이 있나? 컴다운, 컴다운. 무슨 향이야? 분양이라고 해야 되지, 이걸? 이게 무슨 향이라고 해야 되지? 향수 향?
사고 싶다. 샤넬이네? 나도 그 누나 가지고 싶다. 요즘 최애라면 뭐야? 요즘 최애라면이라. 최애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다 좋은데. 아, 쫀득이에서 향수 맛나. 어우, 플라티넘 에고이스트 오드 투왈렛 이래요. 지금 입에서 향수 냄새 나요. 여러분 이게 다 향수도 먹어보고 해야지 나중에 안 아프죠. 샤넬 쫀득이 멋있네. 향수 맛이 어때? 알고 싶지 않은 맛? 모자 소개. 모자? 모자. 쫀득 넘버 파이브? 이거 저거 제 거 아니에요? 폴로입니다. 폴로. 누나분 취향이 너무 좋다. 누나 뭐 그러니까 누나가 좋아하는 성향의 스타일을 산 거긴 한데 저도 귀여워가지고. 아니 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자를 자기를 달라고? 어떻게 주지? 모자 트리 같아. 예, 어쨌든 여러분 밤이 늦었어요. 얼른 주무시고요. 가보겠습니다. 뭐 오늘 잠깐 소통한 건데 나중에 또 봐요. 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불편한 거 없었죠? 네. 갈게요. 빠이빠이. 갑니다. 네. 가요.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